코로나 여파가 계속되던 지난 8월 울산의 가계 대출이 크게 증가한 걸로 나타나 코로나가 서민 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걸로 분석됐습니다. 한국은행 울산 본부의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울산의 가계 대출은 한 달 사이에 817억 원이 늘어나 835억 원이 증가한 지난 3월에 이어 월간 단위로는 두 번째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. 특히 늘어난 가계대출 가운데는 주택담보대출이 77억 원 증가한 데 비해 생활자금 등은 무려 740억 원이 증가해 올 들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.